요 포스터가 왜 나오게 됐고 또 어떻게 극장에 걸리게 됐냐면요. 네, 안녕하세요. 이대희 감독입니다. 오늘은 말도 많았죠. 파닥파닥의 홍보 마케팅에 대해서 조금 오해도 있고 진실이 많이 가려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고 솔직하게 좀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요 포스터 있죠. 요 포스터 같은 경우는 티저 포스터고 처음에 이제 영화 만들고 나서 이제 전주국제영화제 먼저 이제 오픈을 하려고 할때 이때 들고 갈 포스터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인디스토리 마케팅 팀장님이 영화를 한번 보시고 아이디어를 내신 거였어요. 이게 거기 이제 약간 흰동가리가 나오고 약간 이거는 사실은 뭐 영화 내용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는 아닌데 흰동가리 캐릭터가 나오니까 흥미를 돋구지 않겠냐. 어차피 티저 포스터니까 본편 포스터도 아니고 그래서 이 포스터 아이디어를 낳고 저도 뭐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들 이 부분 갖고 아시다시피 영화제에서는 그렇게 아이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이 포스터도 그렇고 이 포스터로 인해서 파닥파닥이 영화제에서 당시에 이제 전석 그러니까 제일 빨리 거의 매진된 영화였었어요. 그리고 반응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 티저 포스터로 인한 홍보에서는 굉장히 성공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고무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에 보면 요 포스터가 있는데 이 파닥이라고 써진 이 포스터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 이제 제가 대한 아이디어였어요. 이 아이디어는 그래서 파닥파닥의 영화의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어서 저는 이 포스터가 되게 마음에 들었었는데 요 포스터는 그 해외용 포스터로 하자. 국내 실정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이 그 방향성이 그랬었죠. 그래서 해외 포스터를 했었고 요 포스터 같은 경우도 당시 브라질 상파울로 영화제 뭐 이런 외국 영화제 갔을 때 포스터랑 이 영화의 반응 굉장히 좋았었어요. 이 포스터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포스터 딱 보면은 어린이 애니메이션 같은 또 포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외 영화제 갔을 때 반응이 좋았고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나름. 그 브라질 영화제 갔을 때도. 물론 포스터 때문만은 아니었겠지만 영화 보고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이제 만족했었고 이렇게 막 기립박수도 받았었어요. 영화제에서. 막 그랬던 경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이 포스터를 필두로 한 국내 이제 마케팅에 대한 부분인데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 이 아이디어는 홍보 마케팅사에서 낸게 맞았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최종 결제라고 할수 있는 그 부분은 제가 냈습니다. 제가 감독이자 사실 제작자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변명이자 반성 이런 부분으로 좀 얘기를 더 드리면은 이제 영화를 이거 만드는 데까지는 그냥 제가 뚝심 있게 다른 사람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내도 굉장히 뚝심 있게 이렇게 밀고 나갔었던 것 같아요. 영화 제작 자체를. 근데 이 영화를 타겟팅하고 홍보 마케팅하고 누구한테 보여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어떤 계획이나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방향이 없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이제 영화 괜찮게 만들면 재밌게 봐주지 않을까, 사람들이. 뭐, 나름, 뭐, 어떤 이런 철학적인 의미도 담고 내 생각을 담으면은 재밌게 봐주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까지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그때의 제 상태가. 그리고 나서 이 아이디어를 이제 들었을 때도, 그러니까 그런 상태니까. 여름 시장에 들어가는 거고 애니메이션이니까 이게 좀더 훨씬 더 그러니까 우리 국내 실정에는 그러니까 어른들은 애니메이션 안 본다. 어른들은 애니메이션 안 보고 어린이들이 애니메이션을 보니까 타겟층을 좀 영화 내용은 조금 그렇지만 확대해서 어린이들까지 볼수 있게 이런 식으로 타겟팅을 해서 하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들었을 때 솔직히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서는 사실은 그 소리가 있었죠. 아, 이게 사실 저는 이제 만든 사람이니까 알죠. 이게 제가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고 이게 아이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영화를 만들었다라는 그 양심의 그 목소리가 있는데 아, 이렇게 해서 돈을 더벌수 있지 않을까? 이 얄팍한 그 욕심에. 그걸 무시했던 거죠. 제 스스로가 그 목소리를 무시하고
되지 않을까?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묻어갔던 거죠. 그냥 그 생, 그러니까 뚝심 있게 그런 부분들에도 이렇게 생각이 있었어야 되는데, 뭐 변명하자면 처음 하는 거이기도 하거니와, 제가 이 작품을 하면서 사실은 뭐 개인적인 그 돈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그런 부분들 빚도 갚아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머릿속에서 스스로가 합리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사실 패착인데 세상은 그걸 봐주지 않은 거죠. 그런 식으로 얄팍하게 생각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용서를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흥행 참패를 했던 거고, 뭐 이런 아이들 기만했다, 동심 파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됐던 게 저 그게 다 사실은 저의 그 마음에서 시작됐던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나온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 뭐 영화에 대한 평가나 홍보 마케팅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 제가 달게 받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선택을 했던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이 두 번 똑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또 마음이 흔들리겠죠. 그런 상황이 닥치고 또 지금 뭐 영화도 항상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또 다시 마음이 흔들리고 하겠지만 그래도 그리고 지금은 뭐 상황도 바뀌고 그때처럼 저 혼자 결정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결제권도 저한테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두 번 같은 실수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게 제 심정입니다. 반성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리숙한 제가 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닥파닥을 굉장히 좋게 봐주시고 이렇게 지금 이런 유튜브 환경이나 이런 데서 보면 굉장히 좋게 봐주신 평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에 감사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앞으로 또 좋은 영화로 좋게 봐주신 그 마음에 보답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